후직입니다. 오늘 방금 전까지 운동 열심히 했고, 운동 끝났으니까 저한테 상도 줘야죠. 이제 먹방 하는데, 오늘 먹을 치킨은 BBQ예요. BBQ 허니 갈릭스입니다. BBQ 허니 갈릭스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느라 이렇게 좀 소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정도만 늘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킨 리뷰 먹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기차게 한번 해볼 요량이 있고요. 그래서 BBQ 치킨 먹방. 저번에 이제 치즐링 먹었는데 다음에 화질이 구려서 다음에 한번더할 거고요. 치즐링 정말 대박이었어요. 오늘은 허니 갈릭스 어떤 맛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허전해서요. 파도 하나 시켰어요. 제가 야채 좋아하니까요. 오리엔탈 간장 소스 이걸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는 제가 두 개. 전에 뭐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거한 개랑 여기서 온 거랑 한 개, 두개 놔뒀어요. 저는 야채를 좋아해서 무도 야채잖아요. 그래서 무도 많이 먹을 거야. 무도 많이 먹고. 뭐 그렇습니다. 자, 콜라도 따를게요. 제가 또늘 말씀드리지만 아케님 좋아하잖아요. 아케님 거. 자. 지금 이려나? 여러분, 이게 뭐, 비록 콜라지만, 뭐, 흑맥주다 생각하고 성인분들은 즐겨보신다면 더 맛깔나고 기대되고 충족되는 그런 먹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뭇 기대도 하게 되네요. 아류예요, 전 아류. 좋네요. 그럼 치킨 먹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 어떤가요? 야, 콜라 좀좀 해라, 인간적으로. 오, 뭔가 꿀강정 같은 느낌? 약간 뭔가 꿀강정 같은 그런 느낌이 됐어요. 꿀강정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계열 치킨 많이 있잖아요. 특히 갈릭 치킨 계열이 있고, 허니 무슨 치킨 계열이 있는데요. 아, 기니피그 대장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촌 치킨 허니 뭐죠? 교촌 치킨 거 허니 뭐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맛있긴 한데, 교촌 치킨 게좀더 나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교촌 치킨 그 허니 콤보 그 맛에 강장 치킨 그걸 좀 섞은 맛? 허니 갈릭 치킨 약간 간장 치킨이랑 허니 치킨의 약간 중간 같은 그런 맛. 그런 맛이네요. 이거는 치킨이랑 파 따로 시켜서, 그래, 콜라도 추가해가지고 23,000? 24,300? 23,400원.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파는 제가 추가 주문한 거예요. 파 여러분, 이거 소스 값인 것 같아요. 아, 소스 값까지 하면은 좀 괜찮네요. 이게 맛있는데? 비비큐 옛날에는 욕 먹더니 요즘에는 별로 욕도 안 먹어. 비비큐가 치킨값 다 올려놨다고 욕 많이 먹었었잖아요. 뭐 먹을까? 이거 닭가슴살. 닭가슴살 같은 거 미리 빨리 해치워야 돼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어요.
닭가슴살 나중에 먹으려면 고역이요. 아, 브레드 멜다운님 감사합니다. 브레드 멜다운님 고마워요. 브레드 멜다운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몸 관리 못하죠. 이게 관리된 몸 같이 보이나요? 자, 브레드 멜다운님. 꿀강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바삭바삭하고. 아! 개인적으로 저번에 BBQ 먹었던 것 중에서 치즐링 있잖아요. 여러분 치즐링 드세요. 이거보다 치즐링이 더 맛있고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근데 약간 그런 맛이다. 지금 보니까. 교촌치킨 기본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거보단 나아요. 교촌치킨 오리지널보단 낫고, 치즐링 그거보단 약간 못한 그런 느낌? 교촌치킨보다 나아요. 교촌치킨 느낌인데,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항상 치킨 업계 부동의 1등은 비비큐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무 존나 많이 드시네! 왜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해요? 무 좀. 무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매너가 없어, 매너가. 뿌지기 살 뺐더만 어좁이 된거 아님? 아, 그럼요. 저 어좁이죠. 이거 약간 교촌치킨 오리지널 흉내낸 맛 같은데요? 거의 교촌치킨 맛이야. 제가 아까 전에는 무슨 뭐 갈리 뭐 약간 갈리치킨과 무슨 허니치킨의 중간 이랬는데 그냥 교촌 오리지널 같은데요? 교촌 오리지널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느낌?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음식을 도대체 어떤 도구로 어떤 아이템으로 시켰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배달음식 전문 어플 요기요를 통해서 주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3,000원 부족할 때, 아, 치킨이 먹고 싶어. 3,000원이 부족해. 미쳐버리겠네? 할 때, 배달음식 전문 어플 요기요를 까시고, 결제하실 때,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라는 쿠폰 코드를 할인 쿠폰 코드에 기입을 하시면 무려 3,000원이나 할인될 수 있어요. 네, 이미 제 방송에서만 만명 넘게, 자, 배달의 민족 치시는 분들은 다 블랙 드릴 거예요. 뭐 손은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 방송에서만 만 명이 이미 사용하신 쿠폰이에요. 만 명. 만명 넘게. 첫 주문만 할인돼요. 계속 왜냐면 이거, 요기요에서 정말 이, 약간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0원을 개인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줄순 없겠죠. 자, 머라카노님. 부탁드려요. 요런 애들. 네, 블랙. 꿀떡님! 진짜 오랜만이야. 꿀떡님 잘 살았어요? 아, 꿀떡님. 잠깐만, 내가 뭘 잘못 본 게.
그린로즈님, 제가 혹시 언제 돈 빌려드린 적 있나요? 아, 이런 퇴물 방송에 별풍선이라니?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이런 퇴물 방송에 별풍선이라뇨. 감사합니다. 아, 겁나 맛있어요. 교촌치킨 오리지널을 살짝 업그레이드한 맛? 딱 맞아요. 교촌치킨 오리지널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린로즈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린로즈라면, 네, 녹색의 장미? 이렇게 되겠네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돌연변이님 오셨어요. 이렇게 부를게요. 여태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베스트 3. 1위, BBQ 자마이카 통가리 치킨. 2위, BBQ 치즐링. 3위는 너무 많다. 3위는 너무 많아. 근데 3위는 BBQ는 아니야. 아니야, BBQ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BBQ 메뉴들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작년 최고의 무게에 비해서는 지금 한 16kg. BBQ랑 광고 계약했냐고요? BBQ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 BBQ도 마케팅팀이 있고, 걔네들도 나름 잘,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일 텐데, 저 같은 애를 왜 써요? 이거 파 맛있다. 소스가 잘 어울려. 야, 근데 저는 진짜 닭다리가 너무 좋아요, 닭다리가. 닭다리. 닭다리 드세요. 닭다리. 닭다리. 끝털이 꼬다리 겉에 고소한 거 알아? 치킨 닭다리 제가 끝에 먼저 먹는 이유가 때 아니에요. 멍든 거예요. 멍든 거예요. 끝털이가 꼬습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 이유는 요거. 매직. 자, 이렇게 치킨을 하나 먹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배웠으면 치킨 한번 먹었어. 그냥 먹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치킨 먹을 때무 두통 이상은 먹어야 돼. 무유견자 꿀떡님 잘 지냈어요? 아, 되게 오랜만이다. 꿀떡님도 제 방송 되게 오래 보신 분인데. 진짜 저는 세팅이 프로인 것 같아요. 여기 앞부분이 보세요. 여기 앞부분이 사라졌잖아요. 전방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좀더 양이 약20% 정도 더 많아 보이는 효과를 구현해냈어요. 세팅만 지금 2년째입니다. 설명충. 운동하는데 치킨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불법. 운동하는 사람은 치킨 이거 시켜 먹으면 불법인데, 저 몰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고하면 안 돼요. 저 쇠고랑 차니까. 끝이 아니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 맛있다. 상큼하고. 치킨이랑 다 BBQ 애들이 연구개발 치킨 대학도 있잖아. 뭐걔 같은 경우야. 어쨌든 간 치킨 대학도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을 많이 한다는 건 맛은 확실히 있어요. 가격을 너무 주도적으로 올려서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비비큐 치킨 대학 있는데? 뭐? 거기서 뭐, 체인점 사장들 교육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설마 진짜 대학이겠어요? 진짜 대학 아니야? 야, 튀김 어때? 자, 이 부위도 약간 닭가슴살 쪽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쪽도 닭가슴살 뭐 이런 쪽 아닐까? 추정을 해봐요. 이게 교촌치킨 오리지널 먹어보면 튀김옷은 바삭바삭하지 않아. 바삭하지 않고 바짝바짝한 느낌? 뭔가 이렇게 표현해내기 힘든데 때가 아니라 멍이라니까요, 멍. 멍이라고. 그래서 바삭바삭한 느낌인데 뭔가 짭조름한 게 배어서 막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대로야. 이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이잖아요. 가슴살 아니야. 자, 치킨 먹었으니까 뭐다? 무. 역시 맥주는 치킨이야. 일단은 모을 건 모으고. 아, 사랑스러운 님? 내 마음을 훔쳐간 나쁜 당... 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훔쳐간 나쁜 당신?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사랑스러운 님, 제 운동 방송 아껴주시고 또 좋아하시는데. 아, 또 귀한 어떤 재산. 부가세 포함 약한 100, 부가세 포함 약한만 2, 3천 원 정도로 예상되는 금액을 저에게 또 투자하시다니 그 선택 후회하실 거예요. 네. 내일 아침 되면은 이불 킥한다니까? 어우, 내가 뿌듯해요, 별풍선을. 지금은 되게 뿌듯해. 주먹도 받고, 제가 고맙다고 하니까 좋죠. 내일 아침 되면 엄청 후회할걸요? 이 방에다 쏜 거? 뭐, 잘 나가는 방송도 아니야, 게다가. 벌써부터 죄송하네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112개가 예사풍선이 아닌 예사풍선이 아닌데. 이거 파 추가로 시킬 수 있어요. 이 정도라면 가슴살도 먹을 만하지, 그죠? 가슴살 부위인데요. 요런 짭조름함과 튀김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박군 치킨 먹던데, 박군 치킨이 뭐예요? 그냥 닭가슴살은 뻑뻑해서 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튀김옷 때문에. BBQ 자마이카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자마이카 통다리. 닭다리를 좋아해서. 뿌징님의 매력 포인트는 뒤에 방문 열때 보이는 엉덩이입니다. 맞아, 맞아. 그 엉덩이가 수많은 팬클럽 분들을 유혹시켰죠. 맞아, 맞아. 여러분들의 일상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제가 이 방송의 주인공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도 궁금한 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우셨는지 혹은 힘드셨는지,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면 혹은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맛있어. 교촌치킨 오리지널 맛이에요? 교촌 허니콤보랑 허니갈릭스. 허니콤보가 나아요. 내보내는 허니콤보가 괜찮아요. 비슷한 계열인데. 저런 색들이 파는 사람들은 블랙이죠. 이제 막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원리 알아? 여행자가 이제 사막에 텐트를 쳤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랍비 그 뭐죠? 랍비 이야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쨌든 낙타가 계속 고개를 들미는 거예요. 텐트 안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다가 몸통이 들어오고 오히려 주인이 쫓겨나는 사태. 이 얘기 아시죠? 탈무드, 맞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방저 방에서 색드립을 어느 정도 봐주고, 이 정도 봐주고, 좀 편차는 있지만 봐주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면서 색드립 날리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싫어요. 저도 뭐 색드립? 이런 게막 마냥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공공연한 장소에서 막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거 선택권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뒤에 빨간 패딩 어디 거냐고요? 저 국대 떡볶이 거예요, 국대 떡볶이. 떡볶이 3인분이랑 튀김 2인분 시키면은 저거 사은품으로 줘요. 아, 색드립 좀안 어울리겠다. 성드립으로 하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매너리즘에. 야,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요. 알티 사전 전발이 뭐예요? 지멋대로 초점을 잡아. RT 사전 전발이 뭐야? 교촌 허니콤보가 더 맛있고요. 교촌 오리지널보단 얘가 또 나아요. 약간 그 중간 맛이거든요.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냐? 냉면치킨은 다 좋은데 가슴살이 너무 뻑뻑하고 다른 데는 순살 시키면 가슴살이나 뭐 가슴살 말고 다른 살들이 많은데 내내 순살은 죄다 가슴살이야. 최악이야. 내내 치킨 그 순살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변태예요. 변태. 변태. 뿌링클 못 먹어봤어요. 우리 동네 BHC가 있었는데 사라졌더라고. 에봉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먹방 BJ이신 에봉이님 아세요? 아, 에봉이님 또 오셨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먹방 BJ 분이신 에봉이님 아세요? 에봉이님. 아, 에봉이님, 네. 5 더하기 5는 1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봉이님 되게 또 귀여우시죠? 네. 저 에봉이님하고 저는 실제로 뵀어요. 에봉이님하고 실제로 뵀던 사이예요. 에봉이님 키 되게 크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화면에 보시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크시고 의외로 그렇게 살도 많이 안 쪘어요. 아, 푸우님 방송 마 지금 돌고 계시는 거야? 푸우님도 좋으시죠? 별풍 받으려고 지랄을 하는구나. 쯧쯧쯧. 돈 없냐? 알바네. 있던 가지 말고 보기 엮어. 이게 알바야. 이게 알바야. 너 몰랐구나. 사과해. 나 이거 알바하는 건데.
저요? 제가 에봉님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한 9kg 더 나갈 때라서 그때 좀 돼지였어요. 에봉이님 작년에 9월달에 봤나요? 그 정도에 봤죠.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땐 돼지여서 못생겼을 텐데. 저는 살쪘을 때 빠졌을 때랑 좀 외모 차이가 많이 나서. 여러분 어쨌든간에 요즘에 가장 잘 나가고 방송도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에봉이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게 소스 너무 아깝다 이거 버리지. 맛있는데 파더 있으면 좋겠다. 네, 에봉이님. 에봉이님 화면에 담긴 거보다 실제로 보면 되게 늘씬하시고 키도 크세요. 자, 날개 먹자, 날개. 날개. 외봉이님, 저는 절대 요즘에 치킨 한 마리 이상 안 먹어요. 관리해야 돼요. 사진도 찍어야 돼서. 계속 몸무게 감량 중이에요. 저는 진짜 살잘 찌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외봉이님 방송 종종 가는데 그 정도 드시고, 그 정도면은 정말 안 찌시는 거예요. 저는 먹는 족족저야. 그래서 강남 갈때 저는 항상 걸어가고 걸어와고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유승옥 씨 같은 몸매? 유승옥 씨, 아, 유승옥 씨! 유승옥 씨 몸매를 싫어할 만한 남자도 있을까요? 국가대표 몸매잖아요, 국가대표 몸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뽕밭 홍매님, 그 유승옥 씨 몸매가 너무 격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보기엔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유승옥 씨가 뽕밭 홍매님한테, 홍배 오빠, 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받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어, 너? 이제 지금 어디서 호세야? 어? 풍을 떨어. 아, 죄송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애들 있어. 아, 나는 김태희 같은 스타일 별로더라. 김태희 꿈도 꾸지 마라, 이 자식들아. 나꼭 그런 애들 있어. 뭐,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축구할 때, 어우, 내가 저기 있었으면 골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런 애들. 아, 물론 마음은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그 상황이면 그렇게 될까? 그러게. 케미 뭐 바꿔도 지 멋대로 초점 잡기도 하고 그래요. 한두 번 정도만 이거 비주얼 보여드리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김태희 극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김태희 완전 빠돌이였는데 B랑 사귄 다음부터 극혐이라고 하는 사람일걸요? 아니면 김태희 전 남친이던가. 제 직업이 트레이너냐고, 헬스 트레이너냐고요? 어디 감히? 저는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먹방 BJ예요. 어디 헬스 트레이너를? 저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먹방 BJ 뿌직입니다. 좋네요. 상큼하다. 이거 소스 맛있는데 이거 재활용하는 방법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 파를
이거 어디 따라놨다가 파낼 사와서 찍어 먹을까? 닭가슴살 이런 거 먹을 때? 나 박하선 씨 같은 이미지 딱짱 좋죠. 박하선 씨 같은 이미지 전 좋아요. 약간 착한 듯 선한 듯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오묘한 그런 느낌? 수입이 얼마 정도냐고요? 아프리카 하면요, 저요? 음식값은 벌어요. 음식값은 벌어요. 가끔 못볼 때도 있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초점 아예 딱 고정 설정을 하던가 해야 되겠어요. 캠이 너무 자꾸 흔들리니까. 아, 손가락이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진짜 혐오감이 들수 있겠네요. 혐오감이 들수 있겠어. 날개. 날개. 와, 맛있겠다. 바삭바삭해요. 정말. 바삭바삭. 바삭바삭. 어? 뭐지? 윈들로우 11님, 감사합니다. 동심님, 고맙고요. 아, 윈들로우 11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팬클럽이 됐던 분이네. 아, 윈들로우 11님, 감사함과 또 죄송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 되면 역시나 이불킥 하시겠지만 그 마음 거두어 주시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아, 윈들로우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별풍선 한 100개 이상씩 쏘신 분들, 쏘셨을 때 저도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왜 저러나 미쳤나 하는 마음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거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근 있냐고요? 요즘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 중고나라에 복근만 39,800원에 내놨더니 금방 팔리더라고요. 복근이 잘 팔려요. 자, 고정. 고정 초점. 아저씨 개그라고? 에헴! 고얀지구! 아저씨라니! 저는 커뮤니티 아니에요. 제가 하는, 한다기보다는 그냥 종종 들려서 보는, 눈팅 하는 커뮤니티가 딱두 개가 있어요. DC 인사이드랑, 포모스. 예전엔 포모스를 정말 많이 가는데 요즘엔 포모스 서버가 개똥이라서 잘못 가, 안 가게 되고요. DC 인사이드 헬스 갤러리 눈팅 가끔 하고 기타 음식 갤러리 되게 많이 가요. 기타 음식 갤러리 맛있는 거 맨날 올라오더라고요. 아, 인방갤은 거의 안 와요. 왜안 가는지 아세요? 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태물 BJ는 가봤자 어차피 글이 없어서 갈 의미가 없어요. 피부 관리요? 그냥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거? 지시나 일반 아프리카나 뭐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말썽 피우는 놈들이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그런 거지 않겠어요? 난 스킨 로션 발라요. 아, 근데 거의 수분 크림만 발라요. 전 수분 크림 위주로 발라요. 치킨 맛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탱고를 추는 아낙네의 치맛자락 같은 그런 맛이랄까요?
원참. 노딴 개그라고? 고얀지고 에헴 아저씨 개그라니. 방장님 4차원이시네요. 뭐라고? 4차원이야? 4차원에 벽에 갇혔군. 아, 미안해요. 점점 미쳐가고 있어. 제가 한번 삘 받으면 제대로 미쳐가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제할게요. 오늘 요즘에 기분 좋아요. 요즘에 하는 일들이 다잘 돼서 기복이 있어. 좋아요, 이런 모습. 사상이 불순하군요. 근데 이거 그런 게 있다. 허니콤보는 있잖아요. 허니콤보는요, 먹다 보면 약간 질리는 맛이 있거든요. 처음 먹을 땐 정말 우와 짱이라고 먹는데, 처음 먹을 때 맛은 허니콤보가 압도적이에요. 훨씬 맛있어요. 근데 압도적이진 않고 좀더 맛있어요. 근데 먹다 보면 얘 약간 중독되는 맛이 있어요. 뭔가 짭조름하면서 이게 그 약간 그냥 교촌 오리지널이나 뭐 그런 느낌?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허니콤보랑 교촌 오리지널이랑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프리카 방송에서 트레이너 구하던데 해보세요. 아, 정말요? 아프리카에서요? 꼭 하고 싶습니다! 얼굴 본다고? 에이, 그럼 난안 되겠다. 얼굴 잘생긴 사람 뽑으면 잘안 돼. 가서 그런 거 해볼까요? 저를 뽑아주시면 4차원의 벽에서 헤어나오겠습니다. 이런 거 할까요? 미안. 아, 요거 맛있는 부위다. 맛있는 부위. 아, 무가 떨어져 가고 있어. 귀여워서 안 뽑아줄지도. 지원하지도 않아요. 이 작가님 오랜만이야? 이 작가님 잘 지냈어요? 이 작가님 뭐하고 지냈어요? 뿌지님이 지코님보다 나이 많아요? 지코님 나이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랑 형이랑 별 차이 없던데, 정말요?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저같이 무능한 놈에게도? 바빠서 못해요. 지코님이 36? 아, 그럼 제가 한살더 많은데요? 저는 79년생. 근데 뭐 지코님이랑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좀 부담스러운데? 와, 건빵분한테 이렇게 반갑게 인사 건네는 BJ는 처음인데. 아, 이 작가님은 비록 뭐 팬은 아니지만, 뭐 팬이고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제 방송 많이 찾아와 주는 사람이 팬이죠. 이웃사촌 그런 느낌? 이 작가님 원래 제 방송 자주 오셨던 분이라서 반가워서.
네, 안녕하세요. 피부요? 피부 좋은 편이죠. 맛있다. 무도 있게 먹어야 돼. 아쉬워요. 물을 한 번에 한 개씩 먹어야 돼요. 푸지님, 먹방 안 하는 시간에 운동만 하시나요? 그랬으면 몸짱 됐죠. 파 소스는 많이 남았는데 파가. 소은아님, 미국 어디 사세요? 미국 전북 임실이요. 한국 살아요. 네, 저 한국인데 여기 미국 아닌데? 여기 한국이에요. 미국 아닌데? 아니야, 이건 따로 시킨 거야. 바닥에 흘렸어. 바닥에 떨어지면 미세먼지 때문에 숙성이 돼서 더 튀김옷이 바삭하고 맛있어져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스쿼트 얼마나 드세요? 5번 물음? 10번 원래 채우신 분들 질문만 제가 대답해 드리기 때문에 5번 더 채우셔야 돼요. 스쿼트 최대 270까지 쳐본 적 없는데? 240인데? 데드리프트가 270이고요. 아수 라발타님, 개그 코드가 딱제 스타일이네요. 너무 웃겨요. 너만을 위해서 재방송을 희생하라고요? 버려야죠, 이딴 개그는. 와, 신기한 게 먹다 보면 치킨 튀김이 약간 눅눅해지잖아요. 이건 끝까지 약간 그 바삭바삭한 느낌이 끝까지 살아 있어요. 어떤 공법을 썼을까? 윙 게르만의 공법을 썼을까? 아니면 미안해.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니까 참 무리수만 두게 되면. 두번 쓰는 이유요?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만 있고요. 그 위로는 다 대머리라서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비록 제가 방송은 틀어놨지만 그냥 사랑방이다. 그냥 고스톱 치는 하우스다 생각하고 주인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고, 아, 그러셨냐? 무슨 있었냐? 아,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갈비 찢어 먹는 느낌인데? 뿌직님 대화 중에 80%가 구라인데 고마워. 사실 한90%돼. 고마워요. 아,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하고 절 껴달라는 거죠. 뿌지님 치킨 10마리 가능? 아, 10마리는 좀 먹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9마리째인데요. 10마리까지는 좀 힘들어요. 하루에 운동이요? 하게 되면 한 1시간 반? 뭐, 스트레칭하고 이러면 2시간? 운동하다 다치면 쉬죠.
형님 솔거 너무 잘생기셨어요. 반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반했단 말이야? 운동이 우울증에 좋나요? 아, 이건 임상적으로 이미 밝혀진 반대야. 운동이 우울증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햇빛이 좀 화창한 데서 산책을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정도의 세로토닌 이런 것도 분비되고 운동 후에는 그리고 제가 아는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심한 우울증이었는데 운동으로 극복을 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또 알아요. 아니, 저는 부산에 안 살고 제 친구가. 무 삼형제 남았어요. 퍼스널 트레이너 관련 책? 책이 너무 많아서. 오진원님이 제 친구야, 친구. 아니, 오진원님 방송 간간이 하는데 어저께도 했는데? 뭐, 좀 부족해요, 좀. 취한다. 취하네요. 칠보산 흑곰님. 아니에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까지 해도 돼요. 올렸어요? 잘했어요.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어차피. 내일까지 하면 되지, 뭐. 칠보산 흑곰님이 저한테 지금 퍼스널 트레이닝 과정 교육받고 있는 수강생이신데, 팔뚝이 저보다 훨씬 굵어요. 팔뚝이 저보다 훨씬 굵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맨날 닭가슴살 고구마 가져와서 쉴 때마다 먹어. 속으로,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먹고 사니? 어? 치킨, 라면, 이런 걸 먹어야지. 어디 닭가슴살 따위를 먹어요? 실버산 흑꽃님. 실버산 흑꽃님 좀 아쉬워요. 실버산 흑꽃님 의욕에 비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려주고 싶고 저는 막 진짜 막 느낌이 비록 저희 옆에 80만 원돈 내고 와서 4주 동안 교육받지만 그냥 사적으로 저를 막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뺏어갔으면 좋겠어요. 흑금님 기회가 되면 과정이 끝나거나 과정 중이거나 시간이 될때뭐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 찾아와가지고 뭐 이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다시 절 괴롭히고 막 그러세요. 절막 써먹으란 말은 정말 한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특히나 흑꽃님이 좀 바쁘니까 드리는 말이에요. 진우8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아 진우86님 감사한데 왜? 왜 이딴 방송에? 아, 고맙습니다. 진우86님.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런 거지 같은 방송에도 별풍선, 오늘 얼마 받았나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본전 뽑았어요. 이를 본전보다 더 벌었어요. 아, 태지매니아님이야? 어? 태지매니아님 아이디 새로 팠어요? 왜요? 왜? 왜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아프리카 녹방 보시는 분들, 오늘 BBQ 허니 갈릭 치킨도 꽤나 수작이에요. BBQ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BBQ가 가격이 좀 높아서 그렇지, 막 딱히 맛없는 치킨은 없는 것 같아요. BBQ 허니 갈릭스 오늘도 성공! 감사합니다. 녹화 종료.